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을 우리가 쭉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두리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1월 1일부터 또 오늘 이 마지막 송년 주일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2020년을 맞게 되는데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린 2019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른 복음 바른 말씀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본문으로 신앙 성장을 위한 영적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한 영적 훈련. 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날로날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이제 그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는 과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지 오늘 아주 재밌는 본문이에요. 재밌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한 영적 훈련 첫 번째는 일상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훈련을 해야 돼. 이걸 꾸준히 하면요. 정말 신앙이 정말 성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차례대로 이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 성장을 위한 영적 훈련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일상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훈련. 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성경을 읽다가 저는 굉장히 웃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맨날 육적으로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엉뚱한 대답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보다가 너무 웃긴 거예요. 오늘 이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많이 웃어보기는 처음이에요. 너무 웃겨요. 제자들은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도 그 영적인 세계,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모시고선 그큰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고서도 영의 눈이 아직도 닫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꼭 육적인 얘기하다가 한 번씩 혼나요. 그러다 또 정신 차리고, 아, 내가 또못 알아들었구나. 또못 알아듣네. 그래서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먹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또 성실하게 수고해서 먹게 하시기도 해요. 그게 일반적인 일반 은총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전도하고 복음사역 다니면은 뭐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누구는 이제 뭐 회계 담당이고 또 누구는 뭐 무슨 담당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떡 담당하던 또 제자가 또 깜빡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떡을 가져야 되는데 이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막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그 육적인 사건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교훈을 하나 해줘요. 15절 말고요. 마가복음 8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노력과 헤롯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떡안 가져온 거 가지고 예수님은 이것도 영적인 교훈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싸운 거예요. 야! 네가 떡안 가져와줘. 지금 예수님께 혼나는 거 아니야. 야, 네 당번 아니었어? 베드로 너 당번이었잖아. 막 아니야. 요한 네 당번이었잖아. 아니야. 뭐 안드레 너였잖아. 뭐 서로 막 수군거리고 뭐 티격태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또좀 꾸짖으세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에 두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이 녀석들아. 내가 너희들 지금 떡안 가져왔다고 너희들한테 지금 혼내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영적인 의미를 지금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으면 제발 영의 눈을 떠서 영의 귀를 열어서 좀 그거를 알아들어라. 제발 너희들 내 제자들 맞냐? 하면서 맞죠. 예수님이 그렇게 또 꾸짖고 책망하시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봐요. 여러분 2019년 오늘 올해 한해 이제 마지막 주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2019년 한해 동안 뭐 제일 많이 한게 뭐예요? 밥 먹는 거겠죠. 뭐밥 먹고 뭐 먹고 자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일상생활하고 근데 그 많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2019년 동안 풍성하게 그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다가도 차 타고 가다가도 사람 만나다가도 때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그 풍성한 영적인 의미를 길러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먹는 거야. 먹고 끝났어요. 그냥 자는 걸로 끝났어요. 그냥 차 타고 왔다 갔다 거리는 걸로 끝났어요. 그냥 일하는 걸로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영의 눈을 뜨고 우리 영적인 귀를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해야 돼. 이 훈련을 안 하면 놓쳐버려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놓쳐버려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사건들은 되게 잘막 분석하고 분별하고 막다 해요. 근데 그 일상적인 사건들 속에서 담겨진 영적인 의미들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를 2020년에는 한번 해보세요.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도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훈련이 되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갔다 왔잖아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하늘이 열려 있는, 그러니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하나님 어디 계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거를 경험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최근에 내 개인적인 경험들이나 내 주변의 경험들이나 어떤 시사적인 것도 좋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영의 눈과 귀를 열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못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못 발견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일상에만 빠져 있어서 그래요. 일상에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 읽어봐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어떨 거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은 노아의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홍수 나서 멸망할 때 사람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러다가 멸망이 임한 줄도 모르고 나 죽는 거야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 안 믿으면 시집 장가 잘 못 갈까요? 아니요. 예수 안 믿어도 시집 장가 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못 먹고 못 살까요? 아니요. 주님이 일반은총의 은혜를 주셔서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아요. 근데 뭐가 재앙이냐면 진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모든 내 일상의 그 육적인 거에 다 빠져서 내 멸망이 임박해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걸 몰라요. 여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니라. 인자의 임함이 뭐예요? 멸망때죠? 심판때죠? 근데 이 심판은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역사 종말을 얘기하는 거지만 개인 종말도 있어요. 개인 종말은 언제일 줄 알아요? 몰라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 영적인 것을 가리는 게 뭐냐면 이 일상에 빠져버리는 거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들어드렸을 거예요. 어떤 분한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얘기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제 올 한해는 좀 주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헌신도 하라 그러면 바쁘대, 바쁘대. 제가 지금까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청장년 다 했잖아요. 애들은 애들대로 되게 바빠요. 애들이 뭐가 바쁘냐? 바쁘대요. 뭐 학원에 뭐 하는 뭐 하죠? 되게 바쁘대. 막 너무 바빠. 막 뭐 청소년 되면 너무 바빠. 진짜 바빠. 뭐 입시 때문에 바쁘대요. 뭐 고3 때는 교회도 안 나와. 나는 진짜 집사님, 권사님이 부모님인데 고3 때 교회를 안 내보내는 그런 나는 그 진짜 예수 이름으로 그거는 악한 짓이에요. 악한 짓. 그 자녀용은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 믿음 다시 점검해야 돼. 그거는. 그건 진짜 싸그리 그건 믿음 다시 점검해야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녀용으로 망치는 건데. 바쁘대. 그럼 대학 가면. 대학 가면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 대학 시절만 해도 낭만이 있어요. 뭐 기타 치고 저 캠퍼스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그랬겠죠. 요새는 안 그래요.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스펙 관리야. 스펙 관리. 오로지 스펙 관리. 그 스펙 관리 했어요. 그러면 바쁘대. 뭐 청년 때도 혼신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다음 뭐요? 취업해야 돼. 취업. 취업이 또 그렇게 힘들대요. 취업해야 돼. 취업하고 나면 결혼해야 돼. 결혼 자금 모아야 되고 결혼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대요. 결혼하고 나면 애 낳았다고 또 안 된대. 애 봐야 된대요. 그러면 좀 이제 됐냐 그러면 애가 또 학교 간대요. 그러면 또 애가 입시 생일이요. 그럼 그다음엔 애가 시집장가 가야 되는데요. 그다음에는 이제쯤 주의를 하실 수 있냐고. 손주 봐야 된대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한평생이고 여러분 주님께 헌신해도 한평생이에요. 어떤 인생 살지 여러분 결단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주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아니 우리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고 내 인생 언제 끝날지 몰라요. 주님 일을 하다 가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훈련이 되면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냥 사건으로만 안 보고 뭘로 보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봐요.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도 초상집 가서도 은혜를 받아요. 자, 전도서 7장 2절에 4절 읽어봐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그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왜 이 성경에서 지혜자의 마음이 혼인집이나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냐고 그러냐면 잔치집 가면은 그냥 딱 육적인 거에 빠져서 있다가 와요. 근데 한 번이라도 사람이 좀 어느 날 이렇게 확 한번 뒤집히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슬픈 날, 뭔가 안 되는 날. 갑자기 어느 날 전화 와요.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집사님들 되면은 친구들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벌써 연락 와요. 때리리 연락 왔어요. 누구세요? 저 재수 씨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남편이 어제 죽었어요. 사고도 아니야. 갑자기 죽었대.
그러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먼저 가기도 하고, 또 의외로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그 초상집에 가서 그 자리에서 뭘 듣는 거냐면, 요걸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장례식만 갔다 오면 한 3일 정도는 숙연해져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 죽고 나면은 숙연해져요. 와,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3일 가요. 제가, 여러분, 제가 이제 2019년 올해 이제 마지막 성년주일이잖아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3일마다 작정하세요. 할렐루야. 3일마다 작정하시면 계속 가요. 3일 작정 끝나고 이제 나면은 또 나머지 뭐야 365에서 3 빼면 뭐야 363일이요 동안은 이렇게 또 정신없이 살지 말고요 3일마다 이렇게 작정을 하세요. 3일마다 그렇게 한 번씩 작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한번 수요일에 한번 이렇게 말씀 듣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어떤 나를 만나건 어떤 사건을 경험하건 누구를 만날 때 그냥 육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꼭 영의 눈을 떠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31절 읽어봐요.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임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백합화 꽃 보면서, 아, 예쁘네.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아, 시들었네. 물 줘야겠네. 근데 영의 눈이 뜨여 있으면 뭘 생각하냐면, 백합화를 보면서, 이야, 참 아름답다. 그러나, 여기 오늘 말한 것처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는구나. 들풀을 보면서 그냥 뭐 풀이구나 하는데 영의 눈이 끼어있는 사람들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내가 믿음이 또 작아서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거기에만 빠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기동 지역 여기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오늘 식사하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영의 눈을 뜨세요. 귀를 여세요. 그러면 일상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그걸 그 훈련이 돼 있으면 이런 소리 안 해요. 이런 소리. 목사님, 저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응답 안 돼서 이번에 취직 똑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요딴 소리 안 해요. 왜? 매일 일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상에서 영적 의미를 발견하는 훈련을 통해서 2020년에는 더욱더 여러분 신앙 성장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러려면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거 꼭 해보세요. 영적 대화. 주보에도 실어놨는데, 뭐 내년 말고 올해부터 실천하세요. 제가 맨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한번 숙제 한두 개씩 드리잖아요. 저녁에 꼭 가셔서 영적 대화를 하세요. 영적 대화. 맨날 일상적인 대화만 하지 말고 이번에 연예대상 누가 탔느니 이번에 연기대상은 누가 최수종이 탈수 있을 것 같느니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최수종은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 그게 너무 초반에 끝나서 아무래도 연말 쪽에 한 드라마가 타겠지? 하여튼 뭐 그런 건 분석을 너무 잘해요. 그럼 자기가 막또 맞췄다고 막 내가 맞췄다고 막 그거 가지고 한턱 쏘겠다고 하고 막 그런 거네요. 뭐 전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영적인 대화를 좀 해보세요. 영적인 대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거 나눠보세요. 그 영적 대화를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요. 그게 가정이. 영적 대화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신앙 성장을 위한 영적 훈련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분별한 훈련. 자,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들의 노력과 헤롯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예배, 기도, 섬김 이런 거다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섬기지 않고 신앙이 성장할 수는 없어요. 신앙이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성장하려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잘 또 섬기고 봉사도 해야 돼요. 그럼 신앙이 성장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무조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신앙이 저절로 성장해요?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 기도의 본질, 우리 섬김과 봉사의 본질적인 걸 놓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신앙이 더 떨어져요. 가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한다고 하고 뭐 봉사도 막 열심히 하는데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해서 그래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떡의 문제를 가지고 뭘 가르쳐 준 거냐면 삼가, 경고하셨어요. 경고는 중요한 거예요. 경고. 그래서 저 어린 아이들이 저 뒤에 있는 뜨거운 거 자꾸 손으로 대보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이놈! 큰일 난다고 손진다고 못하게 할 거잖아요. 그게 경고예요. 예수님이 뭘 경고하셨냐면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게 뭐냐면 외식하는 신앙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열심히 해도 신앙 하나도 안 자란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퇴보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신앙에서 돌이키라고 사경의 형식으로 우리가 세 번이나 말씀 전했어요. 이 부분 꼭 제가 원하면 이거 세 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세 번 정도는 들어보셔도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바리새인과 헤롯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안 자라요. 예배 열심히 드려도 기도 열심히 해도 봉사 열심히 해도 신앙 안 자라요. 자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6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 앞선 사건에 이미 이거 말씀을 전에 들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 먹는 문제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힐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너네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야. 틀렸다 이거 틀렸다. 그게 중요하냐? 너희들 신앙은 오히려 좋은 것 같지? 그리고 다른 무리들한테 얘기하는 거. 얘네들 신앙 본받으면 망한다고. 얘네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외식이 뭐냐면 겉으로는 그럴듯해서 좋아 보여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속으로는 썩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읽어봐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왜 이단에 빠져요? 이단들도 겉으로 볼 땐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거 분별하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해 주시는 거냐면 그 떡 안 가져온 거 가지고 아 그래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근데 니네들 진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외식하는 신앙 제대로 분별하고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신앙 안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잘못된 모델을 좋은 모델인 줄 알고 따라가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기도 아무리 해도 신앙 성장 없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아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런 식으로 신앙 생활하면은 주님께 책망받고 기도 이거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도를 제대로 하면 기도를 제대로 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부인. 내가 처음에는 뭘 막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기도 진짜 제대로 하잖아요. 기도가 깊어지면 뭐가 나오냐면 그걸 꺾어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게 그걸 꺾어요. 자기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있어. 내가 딱 하나 설정해놔. 기도 제목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니까 로또! 로또 최고 적어도 2등. 2020년에는 적어도 2등. 이거 안 들으시면 이거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야. 그걸 해놓고 그걸 관철시키고 그걸 기도응답이래요. 오히려 주님이 됐다.
그돈 선교하거라. 그 롯도 한 곡만 지금까지 모아서 네가 선교했어도 어? 미자리 교회 먹여 살린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 부인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를 제대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꺾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면 그 두 가지가 나타나요. 자기 부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아서 그 방향으로 가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 주님 아직 응답이 없는데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해. 제가 올해 보니까 올해 너무 감사했던 게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우리 성도님 중에 그 아버님 친정아버님께 89세 된 아버님께 복음 전하러 갔어요. 서울 동두천으로.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게 일단 결론부터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도구고 누굴 사용하신 거냐면 우리 희망의 교회랑 우리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주시려고. 며칠 전에 다른 목사님이 가셔서 전하셨대요. 안 들으셨대요. 며칠 전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족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대요. 근데 가서 전도하니까 가난 말기셔서 이제 아니, 천국 소망해야지 이제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강도는 그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이라도 받은 거 축복이 아니에요. 아니,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가족 우리 아빠는 안 돼. 우리 엄마는 안 돼. 우리 아들, 딸은 안 돼. 뭐 우리 형제는 안 돼. 근데 주님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안 돼? 그리고 이거는 정말 무슨 로또 맞게 해달라는 그런 욕심도 아니고 영혼 구원하려다는 기도는 포기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1년을 기도했어요. 우리가 1년 기도하니까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게 이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우리 외성도님 중에 마지막 그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복음 전도해가지고 그 천국 가신 우리 동생 있잖아요. 그때 제가 복음 전도하고 나왔을 때 마지막 그 얼굴이 환하게 웃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번에 금요일에도 그걸 똑같이 느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이러고 계신데 복음 전하고 아멘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또 그 어머니 권사니까 얘기하고 다시 인사드리러 방으로 들어갔는데 얼굴이 내가 그 용어가 오늘 오는 생각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의 짐을 내려놓은 얼굴. 이전까지는 죄의 짐을 내가 짊어가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내 그 얼굴을 그 동생한테서 그때 봤고 죄의 짐을 내려놓은 얼굴을 이번에 또 한번 봤어요. 그 죄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세상 근데 죄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얼굴을 내가 봤어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치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야 그 기도 그만해라 뭐 그딴 기도 계속하냐. 로또는 무슨 로또야. 그거 하지 말고 제발 차라리 그거 어려운데 도와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신앙 성장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 열심히 드리면 기도해요? 예배 100번 드리면? 많이 하면 좋겠죠. 근데 예배 잘못 드리면 저 이거 신학이에요. 예배 잘못 드리면 그 사람 영성이 더 나빠져요. 창세기 4장 3절에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와 예배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헌금 드리면 찬양 드리면 찬양만 받고 헌금만 받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린 모든 헌신이든 물질이든 찬양이든 그거와 함께 여러분을 같이 받으시거나 같이 안 받거나 아벨이라는 예배자와 그의 재물을 같이 받으시거나 가인이라는 예배자와 그가 드린 재물 자체를 안 받으시거나. 그래서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신앙 성장 없어요. 어떻게 됐냐. 창세기 4장 8절에서 9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우 아벨이 어딘지 몰라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몰라서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몰라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있냐 물어보셨냐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도 속여요. 모르는데요.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아, 이딴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냐고요. 여러분 예배 형식 아니라고요. 왔다 갔다 아니라고요. 한 번을 드리더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 만나요. 그럼 주님 만나면 신앙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2020년에는 여러분 희망의 교회 와서는 제가 딱 얘기하면 희망의 교회 와서 여기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 하던 습관 다 버리세요. 속이는 거. 다 알아, 다 알아. 외식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려놓으면 돼요. 죄졌으면 하, 주님 죄송합니다. 내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십시오. 하면 돼요. 뭘 그렇게 뭘 포장하려고 그래. 포장할 거 없어요. 포장해도 사람한테는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한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하고 신앙 성장하고 변화된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섬김 봉사. 열심히 하면 신앙 성장해요? 아니요. 잘못하면 신앙 망쳐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해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감사한 게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합쳐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르다 일을 하면서도 분주하지 않고 마르다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안 혼나는 그런 신앙이에요. 마르다는 일 많이 하고 혼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이거 제일 억울하죠. 일도 많이 했는데 혼나. 마리아는 보니까 일도 변화 안 하는 것 같은데 칭찬받아. 아니 그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고요. 바리새인들이 그거예요. 얘네들은 금식도 막 엄청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데 혼나. 그러니까 신앙 나쁜 신앙생활이 뭐냐면 뭔가 엄청 막 내유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주님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한테 혼나면 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마음이 늘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기뻐요. 왜? 본질을 붙으니까. 본질을 붙들면 신앙이 기뻐요. 근데 비본질을 붙들잖아요. 신앙생활처럼 힘든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 제일 힘들어, 제일 힘들어,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려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 마르다가 책망받았냐면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데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 좋은데 특히 여러분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 없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 의가 남아요. 그러니까 내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한 다음에 한번 따라해봐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이게 뭔가 주객이 바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얘기를 하셔서 마르다가 네 하고 들어야 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막 움직여.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대. 물론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 그럼 기도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움직여.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예수를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 이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이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믿음이 좋다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말 듣는데.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거 너무 아름다운데
요즘 예배 점검했고 기도 점검했어요. 섬김 봉사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망가져요. 그러지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본질 붙들라는 게 본질. 2020년에도 우리 희망기 본질 붙들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하나. 본질적 신앙생활은 뭐냐면 효율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이제 주님 부르시니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는데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게 이사야가 너무 황당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라. 네 그러면 3천명이 회개하나요? 아니 아무도 안 들을 거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저들의 마음 상태가 이래. 아니 뭐 이런 사명을 맡기세요? 예를 들어서 서경 목사 너 저기 와서 전도해. 아 그러면 영접하나요? 예수님 믿을 거야? 아니 안 믿을 거야. 그래도 가서 전도해. 아 왜 그런 걸 나한테 좀 되는 걸 시키셔야죠 주님. 이게 바로 비본질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뭐가 좀 돼야 돼. 효율성 따지는 거예요. 비효율적이잖아요. 아니 고기동 여기에 지금 이 산골짜기에 이거 초입도 아니고 제일 끝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저 우리 그때 고기동 제일 초입에 있는 그 물단동산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여기 지역교회 여기가 초입이니까 초입부터 쭉 차서 우리 나중에 여기가 제일 끝이니까 여기도 차면 좋겠다고 부흥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축복해 주세요 하고 있으면서 아니에요 거꾸로 찰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아 이왕 하면 좀 사람들 왔다 갔다 거리는 저기 초입이 더 좋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다 예배당 해주시고 니는 여기서 예배드려 하셨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세상의 효율성과 다르다. 세상은 자꾸 효율적으로 하라고 해요. 효율적. 뭐 세상 그렇잖아요. 뭐 이 사람 가치 없으면 그냥 내치잖아요. 다.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아무 마리 놔두고 한 마리 데려왔어요. 너무 기뻐서 잔치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요. 근데 아닌 사람은 비효율적이래 자꾸 뭘 자꾸 비효율적이래. 뭐가 비효율적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비효율적이다 진짜. 하늘 보자 버리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자기가 세상에 있는 지식 가지고 이 땅에 여기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이 자리에 여기 희망교회 세워진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020년에도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래요. 100개 했는데 99개는 안 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루터기 하나 남길 거래요. 그럼 그 하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세요. 어차피 제가 전도해봤자 희망교회 안 나올 사람들 되게 많아요. 동두천에 계신 분, 연로하신 분이 우리 교회 나오겠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너무 감사한 그 문자를 봤어요. 우리 수요일에 찬양 인도해 주는 전도사님이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전도사님 동생을 그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내가 그 가정에 그쪽 신방 얘기하다가 동생이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이름도 하여튼 뭐 기독교적 이름을 주셨는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한번 기도하자. 네, 기도할게요.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뭐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얼마 안 돼서 그 병원 신방 갔는데 병원에서 본 거예요. 하여튼 내가 보다가 처음 봤는데 기도하고 있다고 교회 가라고 하려다 너무 부담될까 봐 하여튼 뭐 반갑다고 했는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저 언니 되는 전사님한테 동생 연락처 좀 달라고 하면서 그 서울에서 뭐 일하니까 그 근처 교회를 좀 알아봐줬어요. 나가라고.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거. 안 나가겠죠. 누가 이끌어줄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이번에 성탄절이니까 제가 했어요. 성탄절이니까 한번
교회를 한번 나가보라고. 세 군데를 가르쳤어요. 하나만 그 집 근처 그때 가르쳐준 거길 나가든지, 언니가 사역하는 교회를 나가든지, 우리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니까 뭐, 네, 알겠어요. 하더니, 그래도 한번 나가볼게 하더니, 뭐, 그리고 대부분 안 나가거든요. 근데 아주 좋은 거예요. 동생이 그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뭐, 이제 그 뒤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예배할 때든 기도할 때든 섬기고 봉사할 때든 말씀 전할 때도 꼭 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도 해야 돼요. 복음도.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히냐? 이런 열매가 맺혀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2020년에는. 십자가 신앙은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들부터 사랑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나한테 만약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아내랑 우리 아이가 아빠는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십자가 신앙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막대기 신앙. 이거 하나만 있으면 막대기. 양쪽으로 돼 있어요. 십자가요. 남편한테 아내가 당신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나는 당신한테 사랑 못 받는 것 같지? 반대도. 남편도 아내한테. 그럼 이상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있다면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회개하세요.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숙제예요. 이거 믿음으로 할지어다. 오늘 물어보세요. 가서 저도 할게요. 내가 오늘 우리 아내랑 우리 아이들 붙잡고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 너희들도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다. 근데 너희들은 아빠가 너희들 사랑하는 것 같으냐? 그렇다고 하면 계속하면 되고 우리 아내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당신 나한테 사랑받고 있냐고. 아니라고 내가 여기서 당신 때문에 죽고 싶다고. 그런 건 잘못된 거야. 제가 이제 우리 희망의 교회 오늘 이제 세 번째는 넘어가고 그 다음 주에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 계속 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희망의 교회가 유튜브가 있잖아요. 설교 올라가고 그러니까 찬양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보다가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설교를 어느 날 클릭해서 이제 보면은 그 밑에 다른 기독교적인 컨텐츠들이 떠는데 중보기도해주는 어떤 목사님 컨텐츠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내 가슴 아픈 중보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이 봤어요. 사모님이야. 저 목사님 익명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익명으로 하시려고. 사모인데요. 우리 남편의 언어폭력 때문에 내 영혼이 다 망가졌다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대요. 얼마 안 됐대. 신혼이래. 아, 신혼 때는 웬만하면 좋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 중보기도 해주시는 목사님이 두 가지 얘기해서 첫 번째, I'm sorry. 미안하다고.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나도 목사로서 일단 미안하다고. 나도 목사인데, 아, 미안해요. 정말. 가끔 여러분 성도님들이 나한테나 누가 와서, 아,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왜? 그러면. 나 이상한 목사 만나서 진짜 그렇다면 날 먼저 얘기하냐면, 미안하다고. 나도 목사인데, 하여튼 미안하다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좋으시다고 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강하게 그 목사님이 남편이 아직 예수를 못 만났다고. 아,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목사 일하면 뭐 예수 어느 정도 만났을 거라 생각하죠. 예수 못 만난 거야. 예수 못 만난 거.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그냥 성도님들한테 뭐 설교 잘한다, 뭐 은혜롭다 하는 목사님인데 집에 가서 사모님을 그렇게 때린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정확히 얘기더라고요. 예수 못 만난 거라고. 예수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해결은, 그래도 목사님한테 해결책을 줬어요. 이혼하라 뭐 이렇게 해결하다. 사모님, 제 처방은
그 남편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금식기도 해보면 어떨까요? 금식기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금식기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한번 남편이 예수를 만나야 되지 않겠냐고. 헤어지더라도 최선은 다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 속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는 다 몰라요. 뭐 물론 내가 목사로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이건 마치 이거랑 비슷해요. 이게 신기한 건데 여러분 자식들이 뭐 하다 보면 부모는 자식 알죠? 저는 어느 정도는 보여요. 그래도 난 다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뭐 여러분 저 속이려면 속일 수 있겠죠?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똑바로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신앙 한번 2019년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오늘 마지막이죠. 2020년에 한번 바뀌어보자고요. 바뀌어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열심히 하고 뭘 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남편, 아내는 나한테 사랑 못 받는데요. 그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읽고 한번 기도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믿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떡의 문제를 가지고 본질을 가르쳐준 거예요. 너네 바리새인의 노력 주의하라. 경고! 너희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너희도 죽고 다 죽는다.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진리고 생명이다. 저 알고 있어요. 사실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근데 제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지시기를. 여러분 오늘 이 숙제 꼭 하세요. 이거 순종 안 하면 다음 주에 안 나오셔도 좋아요. 이거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순종 안 하신 거야. 오늘 꼭 가져가서 자녀, 부모, 형제,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나 하나님 사랑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나한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회개하세요. 자녀들한테도 아빠가 엄마가 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나 희망교회 개척교회 한다고 열심히 냈는데 나한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라고 그러면 진짜 모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사랑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알려주고 그럼 왜 나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당신의 그 모습 때문에 아빠의 엄마의 그 모습 때문에 나는 도대체 하나님 사랑이 진짜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한 주간 회개하시면서 신년 예배 오시고 2020년 마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마지막 그 2019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우리 신앙 본질 다시 한번 돌이키고 우리 영적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신앙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대로 돌이키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문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 이 문제에만 빠져서 2019년을 살았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영의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 2020년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부풀려진 겉으로만 포장된 신앙생활 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었다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회개하며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이키는 그런 2019년 마무리되게 하시고 2020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